안녕하세요, 크리스입니다. 역광이 들어서 다시 카메라 옮기고 있는데 연속으로 제가 이 장소에 나와서 촬영을 하고 있어요. 리뷰를 할 장소가 여기만한 장소가 없더라고요. 오늘은 코보라는 제조사에서 저한테 텐트 두 가지를 협찬해 주셨는데 제가 봤을 때 제 기준에 특이한 점이나 소개해 드릴 만한 점이 없으면 소개를 안 해 드리는데 이 텐트 같은 경우도 소개할 만한 재밌는 점이 많아서 오늘 들고 나와봤습니다. 일단 메인 텐트가 있어요. 코보 텐트, 코보 쉘터라는 텐트가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도킹할 수 있는 도킹 텐트가 있어서 요즘 여러분들 큰 텐트 도킹하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메인 쉘터를 쳐보고 도킹까지 한번 하고 어떤 기능이 있는지 한번 낱낱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보 메인 쉘터를 한번 열어볼게요. 구성품을 보시면 본체가 있고요. 두 개를 조일 수 있는 스트링 이렇게 두 개가 있고요. 폴대. 그리고 TPU 창도 기본으로 동봉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팩이 있습니다. 언제나처럼 팩은 저는 안 쓰죠. 기본적으로 이 TPU 창이 있다는 게 되게 해자롭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 바로 설용을 해볼게요. 이 텐트를 치실 때는 지붕에 X자 크로스로 들어가는 폴대 주입 구멍이 있어요. 여기부터 삽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와우. 보시면 정말 광활한 사이즈입니다. 하나, 둘, 셋, 넷. 4m 정도 좌우 폭이 나오고 있어요. 높이 같은 경우는 제가 팔을 뻗어도 선정이 닿질 않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겉에는 아이보리보단 거의 화이트에 가까운 재질이에요. 근데 약간 은은한 아이보리 재질이고요. 그래서 겉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밝은 계열의 색상이지만 안쪽은 또 암막 코팅, 블랙 코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름에 좀 더 시원하게 캠핑을 즐길 수가 있겠죠. 그리고 밤에 잠은 정말 잘 올 것 같다라는 거. 천정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벤틸레이션이 있고요. 그리고 후면도 이렇게 넓게 열리고요. 좌우 다 열립니다. 이쪽을 한번 열어볼게요. 이쪽도 이렇게 열면은 메쉬망이 있고요. 좀 너무 어둡다 하시면은 이렇게 열어서 사용하면 될 것 같아요. 옆에 보시면 여기에도 오거나이저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바깥에서 텐트 피칭하다 안에 들어왔는데 이게 블랙 코팅이 되어 있다 보니까 정말 시원한 느낌이 들어요. 햇빛 차단율은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안에도 좀 밝은 걸 선호하신다라고 하면 단점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정면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뚫려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렇게 지퍼가 들어가 있죠. 이 지퍼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TPU 창이라고 보여드렸던 그 문이에요. 그 문을 여기 연결하게 돼 있어요. 보시면 이렇게 안쪽에 커버를 말아놓으면 메쉬망이 나오고 TPU 창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쪽에 앉았을 때 바깥의 풍경을 보기에 좋은데 한 가지 의아한 게 메쉬망은 따로 말 수가 없어요. 이 TPU 창만 따로 지퍼로 열어서 말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여름이나 이런 간절기 때 더울 때는 TPU 창을 말아서 이 메쉬망으로 바깥의 풍경을 보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TPU 창이 왜 있냐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간절기나 이런 더울 때는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근데 겨울에는 유용할 것 같아요. 겨울에는 왜냐면은 메쉬망을 연 채로 밖을 보기에 너무 춥잖아요. 그래서 메쉬망을 열고 기본 동봉된 TPU 창을 같이 닫아주면은 보온이 되니까 그때 쓰기에는 좋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흔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 H4의 R 텐트랑 모양이 거의 같아요.
사이즈도 거의 동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그 제품처럼 구하기 어려운 게 아니라 소비자가 원할 때 아무 때나 구매할 수 있다라는 점은 장점인 것 같고요. 이런 암막 코팅을 선호하신 분들은 이 제품이 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겉에 TPU 창이 있는 것도 훨씬 해자로운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또 이 제품에 연결할 수 있는 도킹 파츠가 있는데 그 제품도 마지막으로 세팅을 해보고 영상을 마칠게요. 보시면은 또 이렇게 도킹할 수 있는 도킹 텐트가 있어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약간 차박용 텐트처럼 여기가 밴딩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끝에 홀대 꽂을 수 있는 고리가 있는데 그 고리를 이렇게 홀대에 꽂아주시면 돼요. 꽂아주시고 쭉 따라서 여기도 동일하게 마감을 해줄게요. 이 제품이 터널형 제품이다 보니까 끝에 살짝 느슨하게 팩다운을 해주고 폴대를 껴주도록 할게요. 저도 오늘 모든 텐트를 처음 설명하는 거라 좀 어설플 수 있어요. 이 상태에서 폴대를 삽입하면 되는 것 같아요. 자, 보시면 이렇게 도킹 텐트까지 쳤습니다. 그러면 여기 도킹 텐트 끝에부터 앞에 쳤던 저 커브 쉘터까지 몇 걸음 나오나 한번 재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거의 9m에 가까운 길이를 보여주고 있어요. 정말 크네요. 대략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폭 같은 경우도 하나, 둘, 셋, 반. 한 3.2, 3.5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세팅이나 설형 방법은 정말 간단해요. 가장 먼저 끝에 밴딩 처리된 부분을 도킹할 부분에다 연결해서 당겨서 고정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터널형 텐트다 보니까 이 끝쪽을 느슨하게 팩을 다운해줘서 고정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가운데 폴대 두 개만 껴주면 완성이 돼요. 각 잡는 것도 거의 뭐 노력 없이 심플하게 세팅을 했고 조금 크다 보니까 세팅할 때 시간이 조금 걸린다 라는 점은 혼자 설명할 때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도킹 텐트 문 같은 경우는 이렇게 TPU 창이랑 메쉬망이 분리가 있다라는 거, 이 부분은 아까 본체 텐트보다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안쪽에 메쉬망을 거두면은 겨울에도 눈멍을 할 수 있다라는 점이 있죠. 실내 들어와서도 하나, 둘, 셋, 반 정도 공간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커버 쉘터가 옆에 있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어주면 바로 안에 들어가서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말이죠. 그럼 얘를 그냥 전실 공간으로 쓰셔도 되고 안에를 침실로 쓰셔도 되고 여기를 침실로 쓰셔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저 커버 쉘터와는 다르게 암막이 안 돼 있어서 여긴 정말 밝다라는 점. 이렇게 들어가시면 사방이 정말 밝죠. 그리고 제가 문을 열어놓은 이곳으로 들어가면 바로 아까 그 텐트가 나옵니다. 아까 TPU 창이 보이죠? 전체적인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면 대략 이런 세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의 뭐 장박 세팅을 제가 해놨죠. 그리고 요거는 코보에서 새로 만든 에어박스 스타일의 매트라고 합니다. 이렇게 발로 누르는 에어펌프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본체가 있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원래 2인용 이상으로 크게 나오는데 저한테 한번 테스트를 해봐달라고 해서 제가 받아왔어요. 근데 저를 위해서 1인용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셨더라고요. 보시면 길이 같은 경우는 2m 혹은 1m 사이즈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에어박스 제품처럼 이렇게 동일한 주입구가 들어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전기식 펌프를 따로 쓰지만 동봉된 펌프로 한번 제가 공기를 주입해 볼게요. 공기 주입을 완료했고요. 이 제품은 처음 써보고 있습니다. 일단 쿠션 같은 경우는
이런 종류의 제품에 대해서 제가 약간 선입견이 있었어요. 너무 딱딱하지 않을까. 근데 생각보다 쿠션감이 괜찮습니다. 이렇게 눌렀을 때 그냥 딱딱한 플라스틱 감촉이 아니라 상당히 푹신한 감촉이 있어요. 겨울에도 이런 두꺼운 매트 같은 경우는 한기를 차단해주는 효과도 있고요. 파쇄석에 바로 깔았을 때 이 재질 자체가 훨씬 질기기 때문에 파쇄석에 손상을 입는 우려도 적고요. 그리고 밟았을 때 파쇄석에 밟히지 않아서 훨씬 좋죠. 길이 같은 경우는 제가 키가 180인데 길이가 2m, 폭이 100이기 때문에 이렇게 누웠을 때 저같이 등치가 좀 있는 사람이 누워도 어느 정도 안정감 있게 커버가 가능하죠. 생각보다 쿠션이 좋아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아직 출시는 안 했고요. 여기 코보 사장님께서 감사하게 제가 테스트할 수 있게 일부러 저를 위해 커스텀해서 보내주신 거예요. 근데 출시 계획이 있으시고, 그리고 이번에 수원 고가포에서 이 제품 2인용 같은 경우는 전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1인용 같은 경우도 아마 물어봐 주시면은 뭐 사이즈는 어떻고 스펙도 말씀해 주시고 가격도 얼마 정도 구매할 수 있을 거다 말씀해 주실 거예요. 근데 이 제품은 대략 10만원 후반대 판매 예상 중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리뷰해 드린 코보 쉘터나 뭐 코보 이너 텐트, 도킹 텐트 같은 경우도 고가포에서 전시해 놓을 테니까 가보셔서 구경해 보시면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쿠션감이 상당히 좋아요. 코보에서 제품을 협찬해 주신 에어매트랑 코보 쉘터, 그리고 코보 확장 킷, 확장 텐트, 그리고 이너 텐트를 리뷰를 해 보았습니다. 구조가 여러모로 신박하고 재밌어서 제가 세팅을 하고 리뷰를 해드렸어요. 그럼 오늘도 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언제나처럼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리고, 여기에 제 인스타그램 아이디 있으니까 인스타 하신 분은 꼭 팔로우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크리스였습니다. Chris. 취미생활.